안녕하세요.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 자수입니다. 프랑스 자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프랑스 자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 자수를 위해서는 바늘, 자수가위가 필요한데요. 요즘엔 저렴한 가격에 프랑스 자수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간 패키지를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다이소에서 자수 세트를 3,000원에 구매했어요. 다른 종류도 많이 있으니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자수 세트는 빨간 열매 리스 세트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수틀과 삼색실, 도안이 그려진 천과 바늘, 그리고 제작 방법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수틀 사용법입니다. 수틀은 작은 원과 큰원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은 원을 고정시키고 싶은 천 밑에다 두고 큰 원으로 천을 짱짱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고정한 뒤에 레버를 잠궈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풀은 뒤에 사용할 만큼 가위로 자릅니다. 실한 묶음은 총 6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한 줄씩 한 줄씩 빼서 세 줄을 만든 다음 세 줄로 바늘에 꿰어 자수를 놓습니다. 실세 가닥을 낀 후에는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반으로 접어서 여섯 가닥을 만드는 게 아니라 Nope.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해서 긴 쪽에다가 매듭을 지을 거예요. 매듭을 지을 때는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위에 실을 놓고 그 위에 바늘을 올린 다음에 바늘 위로 실을 두번 감습니다. 그리고 실과 바늘을 같이 감싸 잡고 밑으로 당겨 내리면 쉽게 매듭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리스의 동그란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하고요. 시작점에서 올린 실을 아래로 잡아줍니다. 7mm 정도 이동한 다음에 실이 아래로 걸린 상태에서 반땀을 이동해 줍니다. 실은 계속 한쪽 손으로 아래로 걸어놓은 상태에서 뺀 실도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제는 첫 땀의 반만큼 옆으로 이동한 다음 앞땀의 가장 뒤로 바늘을 올려줍니다. 또 실을 아래로 걸고 첫 땀의 반만큼 이동한 다음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가장 마지막 땀 밑에다 바늘을 꽂아서 내립니다. 꽃잎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시작점 밑에서 빼고요. 올라온 곳 바로 옆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실이 이렇게 위로 동그랗게 걸려있는 상태로 꽃잎 길이만큼 꽃잎 길이 지점으로 바늘을 올립니다.
쭉 당겨주고요. 올라온 실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동그란 모양이 잡혔는지 확인해준 다음 바로 위에 바깥으로 땀을 떠서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꽃잎 하나가 완성이고요. 세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시면 마찬가지로 뒷면에 바늘 위로 실을 두 번 걸어서 바깥쪽 실을 잡고 쭉 당겨서 매듭을 고정합니다.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디테일을 살려주는 프렌치너트 스티치를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바늘을 올려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3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시작 지점 바로 옆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왼손으로 감은 실을 잡은 채로 밑으로 바늘을 당기고요. 슬슬슬슬 힘을 풀어서 매듭이 잘 지어지도록 합니다. 다시 시작 지점에서만 올려주시고 세 번 감아주시고 시작점 옆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자 부분을 수놓을 백스티치입니다. 백스티치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를 놓습니다. 시작점 한 땀 앞에서 바늘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작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떠준 땀만큼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이 들어오고요. 다시 앞에 땀 바로 뒤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무리는 전 과정과 동일하게 실을 잡고 두 번 돌리고 실을 당기고 잡고 당겨서 고정합니다. 지금 배운 네 가지 스티치로 패키지를 완성해 보세요. 이제 다 완성하신 거예요? 네, 저는 완성했습니다. 저는 아직 못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놓는 건데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성격상 밖에서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인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은 자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할 때 허리가 아프고 눈도 침침했는데 하고 나니까 만족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앞으로 쭉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예뻐요. 다 꼭 완성해볼 생각입니다. 두 분 선생님의 슬기로운 자수 생활을 응원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분들도 해보세요. 안녕.